피해자와 거주한 빌라 안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를 사망 이르게 하였고 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폭행의 증거가 일절 없었기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저는 그것을 병원에 이송한 것이 다입니다. 근데 그 남자 빨래 피가 뿔겋게 묻어 있는 게 아니 근데 그것 가지고 지금 내가 범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재판장님 부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디 피고인 왕주먹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의 세 번째 팀인 하나고등학교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대 중앙 쪽으로 이동하신 후에요. 단체로 인사하고 이어서 경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정의를 지키는 셀레스티아. 네, 안녕하세요. 하나고등학교 세드렉스입니다. 동거하던 두 남녀 사이에 일어난 살인사건을 동거 동락이라는 사건명으로 형사재판을 구상하였습니다. 우선 사건 개요입니다. 2016년 4월 21일 오후 10시 30분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구급차가 출동하였고 24세 대학생 정금한 양이 극심한 장기파열과 피하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정금한 양을 발견하고 구급차를 호출한 사람은 당시 정금한 양의 남자친구이자 동거인이었던 28세 왕주먹 군이었습니다. 왕주먹 군은 자다 깨보니 10시 30분이었고 금한이가 돌아오지 않아 밖에 나가보니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듯 길에 쓰러져 있었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정금한의 피살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살인죄와 증거인멸죄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사건에서 주로 다뤄진 증거와 증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황 증거만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를 가장 큰 중심 쟁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쟁점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였으며 사건 당일 두 사이에 마찰이 있었는가, 피해자가 돈의 입금을 중단하겠다고 한 말과 피고인의 스테로이드 주사 사진은 피고인의 살해 동기가 되기에 충분한 요건인가,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한 이후 피고인이 한 집 청소 및 피고인이 한 집 청소 및 세탁은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위인가가 있습니다. 동거하던 두 남녀 중 오직 한 사람이 홀로 죽은, 즉 동락하게 되었고 그것에 대한 공판을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고압 2101호 살인사건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출석하셨습니까? 네, 출석하였습니다. 검사와 변호인 모두 출석하셨나요? 검사 유논리, 나 정의 출석하였습니다. 변호사 석방해, 한영리 출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피고인은 이 재판 중에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될 시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개별적 질문들에 대해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정에서 진술한 모든 내용을 유죄의 증거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피고인은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 몰라요? TV도 안 봐요? 피고인은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름은 왕주먹이고 생년월일은 1989년 3월 23일입니다. 피고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이종격투기 선수입니다. 피고인의 현 주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 은평구 뉴게이트 빌라 4호입니다. 피고인은 재판 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재판 도중 주소가 바뀔 경우 즉시 법원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또한 만약 이 주의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검사 측,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과 죄명 및 적용 법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판장님. 피고인 왕주먹은 2015년 3월 2일에 피해자 정금환과 동거를 시작한 이래로 매달 정금환에게 일정한 금액을 정금환의 고모부에게 받아올 것을 요구하였고 그 요구와 관련하여 빈번히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사건 당일인 2016년 4월 21일에는
피고인이 스테로이드를 주입한 모습을 담은 사진으로 인해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모종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주한 빌라 안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를 사망 이르게 하였고 11시 30분경 집으로 돌아와 현장 혈흔 및 폭행 흔적들을 인멸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을 형법 제250조 1항의 살인죄, 형법 제155조 1항의 증거인멸죄로 기소한 바입니다. 피고인은 조금 전 검사가 낭독한 공소 사실을 잘 들었습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인정합니까? 정말 당치도 않습니다. 저는 평소 금한이를 때린 적이 없으며 사건 당일 자고 있었고 잠에서 깼을 때 시계를 보니 금한이가 올 시간이 지났는데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금한이를 데리러 밖에 나가봤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금한이가 교통사고로도 당한 듯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저는 그것을 병원에 이송한 것이 다입니다. 변호인은 본 사건의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십시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밀린 학자금을 갚기 위해 피해자의 고모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한 것으로 지속적인 금전 요구를 폭행과 살인의 동기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스테로이드 사진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살인의 직접적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날 빌라 안에서 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폭행의 증거가 일절 없었기에 위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측 주장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검사 증거 신청하십시오. 첫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일삼아 왔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피해자 정금한의 친구 박사결을, 또 사건 당일 피고인이 빌라로 돌아와 증거를 인멸한 것을 증명하기에 옆집 주민 다들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둘째, 사고 이전 부러져 회복 중인 상태의 진구성 골절이 발견된 것을 통해 사고 이전에도 폭행이 존재했음을 증명하고 피해자의 상처가 교통사고로 보기에는 광범위하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사체 검안서를 증거로 신청합니다. 셋째,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돈이 입금되었고 그 액수가 꾸준히 증가해왔음을 증명하기에 피고인 왕주먹의 통장 입금 내역을 증거로 신청합니다. 넷째, 사건 당일 빌라 내에서의 폭행의 존재와 피고인의 증거인멸의 의도를 증명하기 위해 사건 당일 작동한 세탁기에서 발견된 수건 10장과 피해자의 일회용 압박붕대를 증거로 신청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당한 금전적 협박과 사건 당일 피고인의 살해 동기를 증명하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 내역을 증거로 신청합니다. 변호인, 검사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 의견 진술하십시오. 예, 없습니다. 변호인, 증거 신청하세요. 예, 재판장님. 첫째, 피고인 왕주먹이 피해자 정금한에게 돈을 보내라고 말한 의도가 피해자의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피해자 정금한의 학자금 청구서를 증거로 신청합니다. 둘째, 피해자의 사체에서 나온 상처가 교통사고에 의한 상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의과대학원 교수 김분석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검찰 측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양측의 증거를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증거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측이 증거로 신청한 서증과 증거물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증인에 대한 신문은 다음 공판 기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사 측. 지금부터 저희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들이 어떻게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지 명확히 규명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검찰은 피해자의 사체 검안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피해자의 사인은 골절, 장기 손상과 피하 출혈로 인한 쇼크로 추정되며 그 정도가 심각한 상처들은 피해자의 흉부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 정도가 경미한 상처들은 그 사인이 교통사고로 보기에 무리가 있을 만큼 온몸에 산발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사체는 진구성 골절, 즉 사건 발생 이전에 강한 충격에 의해 발생한 골절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검찰 측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장 입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피고인의 통장으로 작년 5월부터 꾸준히 입금된 돈이 월 250만 원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그 액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피해자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이 피고인의 통장으로 이전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셋째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빌라의 세탁실 내용물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원룸의 세탁기 내에서는 수건이 무려 10장이나 발견되었으며 그중 3장에서는 세제로 인해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한 혈흔의 흔적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끼고 있던 일회용 압박붕대가 발견되었고 압박붕대 위에는 피해자의 혈액형과 일치하지 않은 타인의 혈흔의 흔적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사건 당일 빌라 내에서의 폭력 행사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문자 내역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는 종종 험한 욕설이 오가기도 했으며 사건 당일의 문자 기록에는 피고인이 과거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주입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살인을 내비쳤음이 판명되었습니다. 변호 측, 검사 측의 증거조사에 대해 할 말 있다면 하십시오. 먼저 사체 검안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신체의 전범위에 걸쳐 충격을 받았음은 입증이 되지만 그것이 피고인의 폭력 행사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 경중에 따라 상처의 위치나 강도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사체의 상처의 정도로 볼 때 한 개인에 의해 가해진 상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장 입금 내역은 단순히 동거하는 남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형태로 돈의 양도만을 증명할 뿐입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원룸 세탁기에서 발견한 수건의 양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그 혈흔의 주인을 알 수 없는 이상 증거 인멸의 의도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압박붕대 위에 묻은 그 혈흔은 주인도 판명되지 않았으므로 증명력이 결여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문자 내역에 나타난 스테로이드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말에 가한 협박만으로는 사건 당일 실제로 피고인이 그 행위를 실현하여 실제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그 증명력이 현저히 결여되었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변호 측은 증거를 제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변호 측은 피해자 정금환 앞으로 청구된 대학 학자금 청구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 이상의 대학 학비가 청구되어 있고 상당 기간 동안 학비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액수가 일반 대학생이 외부적인 지원 없이는 충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피고인이 이 대학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의 고모부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요구했다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일 것입니다. 검찰 측은 변호인의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십시오. 네, 재판장님. 피해자 앞으로 청구된 대학 학비는 1,000만 원 남짓이지만 실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으로 이전된 액수는 그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는 피고인과 변호 측의 주장에 대한 반증입니다. 양측 주장 잘 들었습니다. 부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좋습니다. 양측 모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면 이것으로 제1차 공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판 기일은 5월 9일이며 오전 10시에 현 법정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고압 2101호 살인사건에 대한 제2회 공판이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출석했나요? 네, 출석하였습니다. 검사와 변호인 출석하셨습니까? 출석하였습니다. 출석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다들려, 박사교, 김분석에 대한 신문이 있겠습니다. 출석하신 증인들은 모두 증인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증인들은 모두 본인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증인들은 묻는 말에 대해 거짓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해야 하며 사실이 아닌 말을 했을 시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나 본인의 친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법정에서의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박사규 씨가 대표로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할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박사규 씨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잠시 법정 밖에 증인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십시오. 검찰 측 신문하십시오. 네, 재판장님. 증인의 이름과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 이름은 박사규이고 피해자와 같은 대학교를 다닌 대학생입니다. 증인은 피해자와 친분이 깊었나요? 네, 무척이나 친한 사이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재학할 때부터 친구였죠. 정말. 그만. 증인, 진정하십시오. 증인이 피해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사건의 진실을 이 법정에서 밝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피해자 정금아 씨는 평소에 왕주먹 씨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그게 둘이 사이에 이상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이라니요? 그게 피고녀부터 맞은 적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전 그냥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작은 다툼 가지고 과민반응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만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두세 번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들더라고요. 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슨 이유로 폭행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돈 때문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에게서 맞았다는 그 사실만은 얘기하는데도 무척이나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럼 혹시 그 이외에도 피해자에게서 이상한 행동이나 부자연스러운 모습은 없었나요? 그러고 보니 언제 한번 그만이 폰으로부터 왕주목 씨로부터 문자가 와서 남자친구로부터 문자가 왔다고 하면서 폰을 건네주려고 하는데 그만이가 정색을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뭔가 제가 봐서는 안 되는 내용들도 있었던 것처럼요. 그러고 또 한 가지 특이했던 점은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긴 팔, 긴 바지, 마스크까지 쓰고 다녔다는 것이었어요. 본인은 그런 차림이 좋다면서 땡볕이 내리쬐는 날에도 그런 차림만을 고집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변호 측 반대 신문하십시오. 증인, 피해자가 증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소연했을 때 그 폭행의 정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맞았다고만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렇지만 그 폭행이 어쩌다 손찌검을 한번 당한 건지 아니면 심하게 구타를 당한 건지 그 정도나 자세한 정황은 전혀 알 수 없다는 거네요. 자세한 정황이야 모르지만 그 말할 당시 그만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던 것을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으로 얻은 상처를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측은 증인 신문에 대한 의견 진술하십시오. 재판장님, 피해자는 평소 수차례 증인에게 피고인에게서 당한 폭행에 대해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피해자 정금만이 보인 부자연스러운 행동들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 측. 재판장님, 좀 전 증인의 증언에서 폭행의 정도나 그 폭행의 존재를 검증할 내용의 증언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정황이나 그 정확한 사실관계도 밝혀지지 않은 본 증언은 본 사건의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지나친 결함이 있습니다. 증인 박사유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증인 다들려 씨 증인석으로 나와주십시오. 검찰 측 신문하십시오. 네, 재판장님. 증인은 현재 어떤 일을 하시나요? 에이스 은행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집주소가 어떻게 되죠? 서울시 은평구 뉴게이트 빌라 5호입니다. 제가 그 살기 좋은 우리 빌라의 부녀 회장입니다. 증인, 옆집에 사는 이웃인 피해자 정금환과 피고인 왕주먹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나요? 그만 잘은 몰랐는데 지나다니면서 자꾸 눈에 뵈니까 그 피해자 정금환 씨하고는 앵간히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 김씨 아주머니가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왕주먹 씨랑 정금환 씨가 애인사이였다 카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사건 당일인 2016년 4월 2일에 특별히 보거나 들은 것이 있으면 진술해 주십시오. 아, 또 그날 제가 일이 급나게 많아가 또 야근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11시가 조금 늦게 집에 들어가면서 그 남자를 봤어요. 그리고 한 11시 10분쯤이었나? 원래 공동 세탁실에서도 마주쳤습니다. 제가 원래 그 시간에 빨래를 하는데 그 남자를 그 시간에 거기서 본 거는 처음이었죠. 왕주목 씨를 말씀하신 건가요? 예!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집 앞에서 그 남자랑 인사를 하고 나서 집으로 들어갈 때 그 남자도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빨래를 바로 챙겨가 나왔는데 뭐 그 남자도 빨래를 하러 나왔대요. 근데 그 남자 빨래에 피가 시뻘겋게 묻어있는 게 누가 다쳤구나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점은 없었고요? 아니 밤 12시가 넘었는데 옆집에서 물 트는 소리가 크고 오랫동안 들렸다 아닙니까? 와 진짜 겁나 시끄러워가. 옆집에서 들린 소리가 확실한가요? 혹시 다른 곳에서 들렸을 가능성은 없나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저희 화장실이 옆집 벽이랑 붙어있어가 원래도 소리가 잘 들립니다. 뭐 청소기 돌리는 소리, 뭐 물 틀고 뭔가 씻는 소리, 물건들 옮기는 소리 막 억시로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지가 옆집 문씨 아저씨랑 옆집에 가서 뭐라 갈락하다가 그만 참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십시오. 증인, 증인은 피고인의 생활습관에 대해 잘 아시는 편인가요? 예, 뭐 옆집 살다 보니까 뭐 잘 알지요. 그렇다면 피고인은 평소에 집 청소를 자주 하던가요? 며칠 간격으로 몇 번씩은 꼭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가끔씩 청소기 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양측 증인 신문에 대한 의견 진술하십시오. 존경한 재판장님, 피고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했다는 사실은 증언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애인이 큰 사고를 당한 직후임에도 집으로 돌아와 청소 빨래를 한 피고인의 행동은 심히 부자연스럽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수건을 10장이나 이용하여 무언가를 닦았습니다. 사건의 정황을 볼 때 이는 혈흔과 같은 폭행의 흔적을 피고인이 인멸하려 했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 근거일 것입니다. 변호측. 존경한 재판장님, 이렇듯이 검찰이 내세우는 증거들은 지극히 정황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단지 집에 돌아와 평소와 마찬가지로 습관적으로 청소와 빨래를 한 것이며 그것이 곧 증거 인멸의 의도를 드러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증인 다들려 씨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 증인 김분석 씨 나와주십시오. 증인석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변호 측 신문하십시오. 증인의 현 직업은 무엇이죠? 네, 저는 현재 둘이 의과대학, 의과대학원 교수로 근무 중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증인, 피해자의 사체에는 데코르만이라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데코르만이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데코르만은 쉽게 말해 피하 지방 조직과 그 아래 위치한 근육 표면과의 결합이 느슨하게 밀려 피부 아래 물집과도 같이 생긴 구멍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상의 아주 강한 충격이나 강한 슬램에 의해 발생하죠. 평상시에 데코르만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죠? 데코르만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타이어의 강한 충격이 인간의 살과의 마찰을 일으키면서 발생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 마찰이 워낙 세다 보니 피부와 근육 사이에 공간이 형성되는 거죠. 증인의 말을 정리하자면 데코르만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것이네요. 뭐 보통의 경우 데코르만이 사체에 발견되면 사인의 교통사고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검사측 반대 신문하십시오. 증인, 데코르만은 반드시 교통사고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입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형성되지 않나요? 반드시 교통사고에 의해서만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만성적으로 누적된 충격을 받거나 통증을 회피하기 위해 무리한 자세를 취할 경우에도 형성되곤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증인, 직립 보행 상태에서 사람이 차에 치여 사망에 이를 경우 그 상처는 어디에 위치하는 게 보통이죠? 차체는 워낙 크다 보니 상처는 이곳저곳 생길 수 있지만 1차적으로 자동차의 보넷에 의해 사람의 하체부에 상처 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측은 증인신문에 대한 의견 진술하십시오. 저측.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찰 측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농후함이 증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의 복부에 남은 데코르만의 흔적은 피해자의 사망이 자동차와의 강한 충격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증명합니다. 검사 측. 재판장님, 만일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도중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리한 자세를 취하거나 지속적으로 한 곳에 강한 충격을 받았을 경우 그로 인해 데코르만이 생겼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사체 하체 하태부에 자동차의 보넷에 의한 상처가 일절 없고 피와 출혈이 복부에 전부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은 피해자의 사망은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증인 김분석 씨 증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신문의 절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피고인 신문입니다. 양측 모두 피고인 신문 하시겠습니까? 예. 피고인은 증인석으로 나와주십시오. 검찰 측 신문하십시오. 피고인. 피고인은 사건 당일 집으로 돌아와 물을 틀면서 집을 청소하고 또 빨래를 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게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신용할 수 있는 증인에 따르면 피고인은 분명 사건 당일 제가 앞서 말했던 행동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정말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아, 뭐 그랬나 보죠 그럼.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건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세탁기 속의 내용물입니다. 사건 당일 수건을 무려 10장이나 사용하면서 닦은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 그날따라 집안에 요 먼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기치 않게 또 많은 수건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피고인은 그럼 수건에 묻은 혈흔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예전에 코피라도 흘렸나 보죠 뭐. 그렇다면 피해자의 일회용 압박공대를 굳이 세탁한 이유가 무엇이죠? 꼭 감춰야 할 것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돈이 없어서 최대한 아껴 쓰려고 한 거예요. 뭐 일회용은 빨았으면 안 돼요? 피해자가 감고 있던 압박공대를 일부러 푼 뒤 빠셨다는 겁니까? 그것도 다시 쓰기 위해서? 아니 까놓고 잘 기억도 안 나요. 이상입니다. 변호사 신문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피고인, 그날 밤 집이 상당히 많이 더러웠나요? 네, 운동을 갔다 와서 정리를 못하고 잠에 들어 집안 꼴이 조금 엉망이긴 했죠. 그리고 제가 금한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을 때까지만 해도 금한이가 죽을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만약 살아서 돌아온다면 집은 깨끗한 편이 좋다고 생각해서 청소를 한 것뿐입니다.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검찰측 제주신문 하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피고인. 피고인은 운동선수로서의 금기임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오셨나요? 재판장님, 검찰 측은 지금 사건과 무관한 내용을 피고인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의시켜주십시오. 재판장님, 스테로이드 주사와 관련된 피고인의 증언은 사건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의견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검사 측 계속하십시오. 피고인, 답해 주십시오. 몇 번 맞긴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것 가지고 지금 내가 범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만약 피고인이 스테로이드를 주사하고 있는 사진이 퍼지게 된다면
피고인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선수 인생 끝나는 거죠 뭐. 그렇다면 그 사진의 공개만은 반드시 막고 싶었겠군요. 아니 그렇긴 한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고인은 문자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살인을 내비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건 홧김에 그냥 그런 거고 저는 정말 말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제가 알았겠어요? 이상입니다. 변호 측 재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지 않겠습니다. 피고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피고인 신문의 절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측 본 사건에 대한 최종 의견을 진술하십시오.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무리한 금전을 요구해왔으며 지속적 폭행을 가해왔다는 것은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뒷받침되고 있으며 피해자의 사체에 남은 진구성 골절의 흔적들도 같은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세탁한 압박붕대의 겉에 피해자가 아닌 타인의 피로 추정된 혈흔이 묻어있는 것으로 보아 사건 당일 빌라 안에서 모종의 다툼이 있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정금환 양이 보낸 사진을 되돌려받기 위해 살인을 담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런 확고한 살인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현재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는 없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히 사건 당일의 물증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건 이전부터 행해진 금전의 요구와 폭행의 흔적들, 피고인의 명백한 살인 동기, 사건 당일 밤 현장의 흔적을 지우려는 의도가 명백한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재판장님, 부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변호 측 최정현 진술하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찰 측은 사건 당일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직접적으로 증명해내지 못한 이상 피고인의 혐의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의 연인으로서 피해자가 대학 학비를 스스로 갚을 수 있게끔 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결코 금전을 본인이 양득할 의사는 없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가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났는지 그리고 실제로 폭행이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변호 측은 오히려 사건 당일 교통사고를 당해 위급한 피해자를 구급차에 실어 병원으로 같이 이송한 피고인의 태도를 칭찬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피고인 왕주먹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 재판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억울하다고요. 제가 한 일이라고는 단지 제 사랑하는 연인 금한이를 병원에 이송하였을 뿐인데 살인이 말이나 됩니까? 물론 사건 당일 사소한 다툼이 있었습니다만 그녀를 죽일 생각은 정말 눈꼽만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부디 제 무고함을 알아주십시오. 이것으로 이번 공판을 마치겠습니다. 판결은 5월 20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습니다. 제347조 제1항에 사기죄를 구성하는 바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불안했어요. 결론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살인죄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여 절대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은 부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고압 2101호 살인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출석하셨나요? 네, 출석하였습니다. 검사와 변호인 양측 모두 출석하셨나요? 출석하였습니다. 출석하였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던 만큼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더욱 신중했습니다. 판결 이유입니다. 일단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해진 지속적 폭행의 존재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평소 태도, 폭행에 당했다는 내용의 말을 증인에게 털어놓았다는 점, 사체에서 진구성 골절이 발견되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본 재판부는 지속적 폭행의 존재를 인정하는 바입니다. 또한 사건 당일 폭행의 존재 여부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사건 그리고 이 살인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흉기 등이 발견된 것은 아니나 강한 구타의 존재를 확신시키는 법의학적 소견, 수건에 묻은 혈흔, 압박붕대에서 발견된 피해자 이외 타인의 혈흔 등 간접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판부는 사건 당일 폭력의 존재를 인정하는 바입니다. 또한 사고 후 집으로 돌아와 물로 집안을 닦고 세탁기를 돌리는 등의 피고인의 비정상적 행동은 검사 측이 제시한 증거인멸의 가능성과 피고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평소 요구하던 금액의 정도와
요구 시 피고인의 강압적 태도 등으로 볼 때 피해자의 대학 학비 충당을 위해 금전 요구를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무리한 금전 요구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을 낳은 원인이라는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또한 검찰 측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스테로이드를 주사한 사진을 피해자가 퍼뜨리겠다고 하였고 그에 대해 피고인이 살해의 위협에 가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폭력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살해 동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는 바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범행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물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장기적, 포괄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간접 증거를 종합한다면 검찰 측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본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피고인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려 하지 않기에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오늘부터 7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저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번째 형사 모의 재판 발표팀이었던 하나고등학교였습니다. 예, 참, 예, 잘 봤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사건인 것 같은데 이게 이 창작의 동기를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 증거가 부재한 상황이라는 걸 전제로 사건을 끌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점들을 그러니까 소위 이제 간접 증거, 정황 증거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이제 이런 모양새가 되는데 이제 이런 모양새가 되려면 일단은 직접적인 증거가 명백치 않다는 점에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체가 현존하는 사건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사체 검안서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 사체 검안서와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검찰 측에서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그 부분에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쪽으로 끌고 가니까 이제 뒤에가 이제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다룰 수 없는 얘기들. 지금 의학적인 소견을 다투고 있는데 그거는 직접적 증거를 놓고서 다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없다면 다투기도 어려운 구성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래서 그 부분 이게 이제 직접 증거가 부재한 사례로 가려고 하면 사안을 조금 거기에 맞게 재구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이제 모양새가 되니까 토끼 두 마리 토끼가 다 나름 도망가고 있어서 초점을 잡기가 쉽지 않은 이제 장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증거 인멸을 다뤘어요. 증거 인멸 다뤘는데 여기 이제 74페이지 조문이 있잖아요. 조문이 있는데 증거 인멸죄는 첫 문구가 타인의 형사 사건 또는 징계 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누구죠? 왕주먹은 타인의 형사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깊이 다루는 거는 조금 조문 자체에서 너무 어려워요. 타인의 형사 사건인데 자기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수정하면 좋겠고 오히려 그거는 전략이랄까? 이게 소송을 끌고 가는 전략이 있죠. 제가 볼 때는 살인의 동기와 증거인멸을 한 걸 볼 때는 자기 범행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이건 뭐 자연적이잖아요. 자연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다고 하는 이제 이런 측면으로 부각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정황 증거들, 그러니까 살인을 할 만한 동기에 관한 정황 증거는 있지만 사실은 그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10시 반에 신고를 하고
11시 넘어서 12시 넘어서 빨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는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병원에 정그만 혼자 두고 아니면 가족을 불렀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시점에 피해자를 혼자 두고 같이 살던 사람이 혼자 와서 조용히 빨래를 하고 있었는지 이것도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운데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좀 이제 집중을 했으면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질문은 딱히 없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검안 사체 검안사라고 했는데 당연히 부검 하거든요. 부검할 거고요. 그리고 부검에 대한 결과 보고서가 나올 거고 거기에서 나온 쟁점이 부각이 돼야 그 의사 누구죠? 의사 선생님이 뭐 데코로만 얘기하는 것도 기본적인 전제가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만 데코로만 얘기도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뭐 좀 그런 점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이제 전하는 것으로 예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아 그래서 좋은 조언 감사하고요. 그 저희가 되게 간접 증거에 대해서 다뤄보고 싶었던 게 직접 증거를 막 딱 제시를 하면은 너무 사건이 명백해져서 좀 치고받는 싸움을 하고 싶었고 저희가 모티브로 잡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사건에서도 뭔가 살인을 했다는 되게 심증은 있지만 그걸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흉기나 이런 것이 발견되지 않아서 그런 데서 모티브를 따와서 했는데 심사위원님대로 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서 약간 또 부검은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있고 이런 점을 볼 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증거를 세밀하게 만들어 보고 싶고 증거인멸죄와 관련해서도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봤는데 이게 좀 정황 증거만으로 사실 인정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아마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아마 작년에도 하나고에서 아마 이런 주제로 제가 2년째 하고 있는데 이런 주제에 비슷한 걸로 했던 것 같거든요. 그때도 상당히 복잡한 걸 해가지고 좀 놀랐었는데 이번에도 상당히 복잡한 내용인데 지금 뒷부분의 완성도나 그런 걸 봤을 때 앞부분에 증거 신청하고 증거 조사 부분이 조금 형사랑 맞지 않거든요. 이 부분 나중에 혹시 가시면은 한번 수정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간접 증거에 의해서 살인을 인정하려면 증거가 좀 더 많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디테일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은 피해자가 끼고 있던 일회용 압박붕대가 발견되었는데 압박붕대 위에는 피해자의 혈액형과 일치하지 않는 타인의 혈흔이 발견됐다고 그런 걸 지금 생각하거든요. 또한 피해자가 끼고 있던 일회용 압박붕대가 발견되었고 압박붕대 위에는 피해자의 혈액형과 일치하지 않는 타인의 혈흔의 흔적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피해자의 혈흔도 아니고 피고인의 혈흔도 아닌 거를 이거를 그 살인의 정황 증거로 했던 이유가 뭔지 사실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그 피해자가 원래 압박붕대를 감고 있었는데 만약 피해자가 혼자 어떤 상해가 발생을 해서 안쪽에서 상처가 터져서 피가 난다면은 그게 그 깁스 안쪽에 피가 묻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구타가 있었다면 그 과정에서 밖에서 뭐 치는 사람의 손이나 아니면은 신체 부위에서 피가 조금 나서 그 피가 묻었다는 거를 저희가 정황 증거로 포함하려고 한 것인데 그 신원이 명확하게 안 밝혀진다면 심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유죄 증명에 조금 부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 말은 이것도 그 1차는 타인의 혈흔이라고 했는데 피고인의 혈흔도 아니라는 식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차라리 이것도 아예 알 수가 없었던 건 모르겠는데 뭐 문구 자체가 애매모호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적합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대본에서 저희 대본에 여러 번 검토를 했는데 발견하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발견해서 했는데 그게 피고인 이외 타인의 혈흔이 아니라 피해자 이외 타인의 혈흔인데 저희가 오타가 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저희가 그 증거를 왜 이 모의 재판 안에 넣게 되었냐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마찰이 있었음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넣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제로 마찰이 있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때 이나 이런 부분을 폭행을 했을 때 피고인의 피가 묻을 피고인도 피가 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압박붕대에 묻었다는 점을 통해서 둘 사이에 마찰이 있었음을 증명을 하기 위해 그 증거를 넣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관계상으로는 그게 실제로는 피고인의 피였던 거고 대본에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차라리 피고인의 피라고 나왔으면은 더 깔끔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예, 앞에 위원님들 다 중복되는 내용들 제가 저도 같이 질문 사항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보는 시각이 교수님이나 변호사님이나 저나 비슷한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고, 아까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인 것이지 이거 지금 해당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차라리 그 형법 161조의 사체유기나 사체은닉, 뭐 사체인멸 이런 걸로 차라리 기소한다면 하는 게 낫고, 아니면 살인죄 형량 자체도 무겁기 때문에 살인죄만으로 기소하든가 그렇게 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들 열심히 했고, 또 우리 또 증인 박사교, 다들려, 김분석 증인들의 열띤 그 열연이 되게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고등학교를 재학할 때부터 친구였죠. 정말. 증인, 진정하십시오. 증인의 집 주소가 어떻게 되죠? 서울시 은평구 뉴게이트 빌라 5호입니다. 제가 그 살기 좋은 우리 빌라의 부녀 회장입니다. 100%만은 쉽게 말해 피하 지방 조직과 그 아래 위치한 근육 표면과의 결합이 느슨하게 밀려. 아쉬움이 있다면 이 그것도 모의 재판이니만큼 이거 그 실제 법정이다 생각하고 한다면 법정이 이제 우리 국민들의 그 그 위임을 받아서 재판장이 그 실체 여부를 가리는 신성한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생이 신분에서 이렇게 임한다면 조금 좀 아쉬운 게 우리 재판부의 복장도 조금 신경을 좀 하게 써서 우리 증인들은 굉장히 좀 이런저런 이제 복장들 많이 신경을 썼는데 재판부도 조금만 신경을 그 부분에서 좀 써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되게 잘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번째 발표팀이었던 하나 고등학교였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하고 들어갈까요? 네, 무대 중앙으로 모여서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피고인 박군노가 교제 중이던 피해자 최억울 양을 폭행한 후 살해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박군노는 피해자인 최억울 양을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최억울 양을 살인하는 동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박자!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피고인 정숙하세요. 살인죄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칼에 억울이가 빠져 죽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우리 오구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피고인 박근노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